하신 부분에서 낮게 나온 부분이 DHEA라고 부르는 항노화 호르몬 그리고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낮은 편으로 이제 측정이 되어서 호르몬 나이가 이렇게 많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요. 일단은 이제 항노화 호르몬이라는 것이 이제 저하가 되었을 때 우리 몸속에 이제 대사가 이제 저하될 수가 있고 신체 활력도도 저하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것으로 인해서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 몸의 저항도도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알고 싶다. 가장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잘못된 이제 식생활 그리고 생활 습관 등을 이제 들 수가 있는데요. 혹시 운동은 어느 정도로 하시나요? 운동은 운동 후배들은 저보고 이제 운동 중독이라고 할 정도로 네. 운동 유산소 운동을 특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고강도의 운동이 또 지금 호르몬 나이를 더 증가시키는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분명한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현장까지 온다 라는 부담감이 있어요.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호르몬 노화의 첫 번째 원인. 콩과 어패류를 즐기는 몸에 좋은 건강 밥상이지만 제때 챙기지는 못한다는 것. 제때도 놓치고 이른 아침부터 이제 자력을 시작해서 이제야 밥을 먹어요. 불규칙한 식사 패턴 역시 호르몬 노화의 원인이 되고 있었다. 이뿐만 아니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꾸준히 해왔던 달리기. 제가 요즘 뛰는 것은 조금 무리인 듯 싶으나 어쨌든 1000kcal를 소모해요. 달리기만으로. 이것이 오히려 호르몬 노화를 촉진시키는 독이 된 셈. 규칙적으로 항시 이제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3시 3끼를 드셔주시는 거는 이제 제일 중요한 이제 부분이고 건데 예, 그렇게 못하니까 예,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가능하시면 이제 일정한 시간에 이제 기상을 하시고 일정한 시간에 주무시는 게 이제 가장 좋으시고요. 생활 습관 개선이 시급하다. 배완석환 실제 나이보다 5살 많은 호르몬 나이 60세 규정 속도 위반. 물밀도 검사를 같이 이제 진행을 해주셨었어요. 뼈의 밀도를 측정하고 정상인과 비교하여 밀도가 얼마나 감소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골다공증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우리 어머님께서 이제 물론 80이시지만 골다공증이 있다고 병원에서 그래서 네네. 척추 쪽 점수는 정상으로 아주 좋게 이제 나오신 반면에 대퇴골 쪽의 이제 골밀도는 아주 심하신 건 아니시지만 경도의 골감소증으로 이제 체크가 되셨습니다. 느리게 진행되고 있는 골감소증. 넓적다리 뼈 쪽의 골다공증으로 진행하는 중간 단계인 골감소증이 발견된 것이다. 뼈의 단단한 정도, 뼈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이 통틀어진다. 네, 근데 골다공증까지는 아니고, 다행히 아니시고, 네, 지금 이제 골감소, 그러니까 정상에서 이제 그 밑으로 살짝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유전적인 게 있나요? 그러니까 어머님의 영향 때문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골다공증은 유전성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칼슘과 이제 비타민 D의 섭취를 이제 늘려주셔서 뼈 건강을 이제 지속적으로 유지, 증진시키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칼슘과 비타민 D 꼭 챙겨 드세요. 배우 안석환, 생체 나이와 호르몬 나이, 규정 속도 위반. 충격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인데. 안석환 씨, 운동 좀 줄이시고 식사 규칙적으로 하시면 되는 거니까 힘내십시오. 파이팅! 앞으로 식생활 뭐 이런 것을 조금 잘만 하면
중요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